진짜 팔 거예요? 시작했어. 네, 안녕하십니까. PB바드 아카데미의 조혜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석을 하나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정석을 하나가 아니지, 세 개는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양화점. 네, 이것을 이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제일 유행하는, 유행이라는 것은요,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포석 중 하나예요. 자, 보시면, 날일자 고침을 하고요. 날일자로 받았을 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이, 네, 형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젖히고, 네, 젖히면 단수치고요. 네, 요새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코붙임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코붙이면 단수치고요. 네, 입고, 늘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거를 흙이 끊으면 이 한점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한점을 버리는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점을 살리는 것이 크기는 하지만 요즘은 좀 빠르게, 그러니까 손을 빼고 다른 곳에 두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기를 두거나 이렇게 삼삼을 두거나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요즘의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됐을 때, 자,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기술. 네, 우리 학생들 이제 배워야 되니까. 내년에 대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3년 끊었어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려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따냈을 때, 따내서 두죠. 손해를 봐요. 자, 여기서 새로운 개념.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한 점을 두 점으로 늘려서 죽이는 작전. 그것을 사석 작전이라고 합니다. 막으면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은 흙이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키워서 버리면은요, 이거는 죽인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들이, 오빠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빠들이 대마가 다 죽었어요.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마를 버렸다. 자, 이거는 버린 걸까요? 죽인 걸까요? 죽인 거 맞아요. 자, 버렸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버리는 거야. 근데 죽인 거, 대마 죽인 건 뭐야? 대마가 내 실수나 상대 묘수로 죽은 거야. 근데 우리 내 피리에 가는 오빠들은 대마가 죽어놓고 내가 버린 거야. 내가 대마를 버렸어. 내가 이게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자, 아무튼. 자, 이건 나중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요, 혹시라도 이 덱이 공격당했을 때 이렇게 버린 것이, 두 점을 키워서 버린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수 쳐서 이렇게 한 점 죽인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강해지면 나중에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자, 이 한 점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 1번.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포석은 내가 두고 싶은 대로 두는데, 자, 제가 한번 성향, 즉 나의 스타일을 알아볼게요. 학생 스타일 알아볼게요. 자, 1번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좋은 자리예요. 다시 1번, 2번, 3번 걸치, 4번 마늘 붙이, 마늘 여기에서 마늘 모 형태로 붙였습니다. 5번. 자, 1번에서 5번 사이에 혹은 6번. 내가 제일 두고 싶은 곳. 네, 말로 해줘도 돼요. 내가 두고 싶은 곳 어딜까? 자, 사모님이 짚어준 1번에서 5번까지. 여기에서 내가 너무 저자리는 여기를 두고 싶어 하는 곳 하는 수 있었을까요? 2번. 아니, 3번이요. 3번. 걸치는 거 좋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걸 물어본 이유는요. 근데 이제 알려드려요. 자, 이걸 봤을 때, 자, 협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나릴자로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총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협공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삼삼 들어가요. 삼삼 들어가요. 네, 이거 배웠죠? 삼삼 들어가면 맞고요. 일구 네, 거치고요. 자, 우리가 기보 공부하잖아요. 그죠? 기보 공부하는 이유는 이 포석이라는 게 이 19줄 바둑판이죠. 우리 학생은 영재니까 19줄 바둑판에서 처음부터 잘 들려면은 기보를 보면서 내가 바둑두기 편안한 스타일의 포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둘 다 보면은 어떤 포석으로 두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어떤 포석으로 두면 기분이 나빠. 또 우리 학생 중에는 흙으로 두면 기분이 좋은데 백으로 두면 기분이 나빠. 나 하얀 거 싫어해.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럼 나 자신의 성향을, 나 자신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해. 네,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네, 그 유명한 철학자 분께서 하셨는데 우리 학생도 둘 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중앙으로 흐른다든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세려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실리지향적으로 둘 수도 있고 그런 차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흙이, 흙, 이제 검은색 흙이 실리적으로 두고 있을까? 세력적으로 두고 있을까? 네. 실리적으로 두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짜잔하게 붙고 여기도 실리를 챙기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은 흙이 실리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면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기는 한데 그러나 초반에 어떤 스타일로 두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둬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 자, 그러면 3분 쉬었다가요. 3월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